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8일부터 한파와 강풍을 동반한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기온이 많이 내려간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울진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울진방송의 2021년 1월 넷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진방송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울진군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했습니다. 울진군은 설맞이 종합대책 9개 분야를 중점 추진합니다. 울진군이 2020년 교통안전의식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반내 중학교의 CCTV 관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와 남울진 청년회의소가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울진 후포항 선착장에 있는 어구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주민 직접 참여 제도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해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에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해 지난 8일 공표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202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만 3,054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총수는 4만 3,051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인당 6,151명 이상 서명을 받아 울진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는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행위나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행위를 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투표를 통해 그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인수는 청구권자의 15%인 6,4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지역구 총수의 20%로 울진읍과 금강송면은 가 선거구로 2,538명이며 족변면과 북면은 나 선거구로 2,532명, 근남, 매화, 기성, 평해, 후포, 온정면은 다 선거구로 3,54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정설 연휴 기간 중 울진 군민 안전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울진군이 설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교통안전 등 9개 분야 32개 중점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울진군은 설 연휴 기간 국민 안전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지난 26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방역 및 응급의료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교통수송 대책 등 9개 분야 32개 중점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시설과 문화관광시설, 전통시장 등은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상황반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도 정상 운영하며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운영하여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설 자금을 지원해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공직자 및 기관과 단체 합동으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최초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읍과 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9개 분야 154명의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국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진군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꼴찌인 229위로 국민들이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진군의 교통안전지수가 군 단위는 물론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꼴찌인 229위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조사해 지수화한 값입니다. 전국의 시와 군, 그리고 구, 지자체를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와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 군지역, 자치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5개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입니다. 지난해 울진군의 교통문화지수는 2등급 60.63점으로 평가 대상인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사 항목별로는 운전행태는 80위, 보행행태 79위, 교통안전 46위로 전체적인 교통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울진군은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과 인구 및 도로 연장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에서 타 지자체와 대비하여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울진군의 교통문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교통문화 등의 의식 개선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또 행정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의 교통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울진읍에 사는 주민 A씨는 운전자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깜빡이 등 사소한 교통질서 무시, 배려 없는 운전 등 운전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최근 자동차 수가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 등 교통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살기 좋은 울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실천과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하는 등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안전한 울진이 될 수 있도록 교통문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6일 울진군 관내 8개 중학교에 대한 CCTV 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경찰서와 함께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26일 울진군청에서 관내 중학교 CCTV를 울진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월 1일부터 관내 중학교 8개 학교의 CCTV가 울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됩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앞서 2016년도에도 초등학교 CCTV 150대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였고 이번 2021년 3월에 중학교 CCTV 63대를 연계하여 학교 주변의 CCTV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남병훈 교육장은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더욱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 속에 나눔 릴레이가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와 남울진 청년회의소 임은진이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서 지역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은 지난 27일 울진군 기독교 연합회로부터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남울진 청년회의소로부터도
KF94 마스크 2,000매와 대기김, 10박스를 기탁받는 등 사랑의 나눔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진군 관내 85개 교회들이 소속된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는 지난해 400만원을 기부한 데에 이어 올 한해도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여전히 따뜻한 국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울진 청년회의소도 새로운 회장단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들을 위해 마스크와 먹거리를 전하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힘찬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두 단체의 선행으로 울진군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읍은 지난 23일 울진군 복싱협회 봉사동호회 팀 K와 연계하여 울진읍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 나눔 봉사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집수리 사업 대상 가정은 울진읍 읍내 3리 독거노인으로 나무와 공이로 된 주방을 포함하여 난방과 수도, 전기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당초 한울 원자력본부의 사랑의 집수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개선할 부분이 많아 관내 자원봉사단체 팀K도 함께 협력하여 집수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울 원자력본부는 단열과 입식 주방 시공으로 편리한 공간을 조성했으며 팀K는 도배와 장판, 난방을 시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대상 가정에 새롭게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울진의 유일한 복싱 동아리인 팀K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와 장학금 전달, 수변 정화 활동과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금용 울진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기관과 자원봉사단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들과 지속적인 연계와 도움으로 울진의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한국수력 원자력 경주본사를 방문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재개를 촉구하며 하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를 방문하여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재개를 촉구하며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여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과 지난해 12월 28일 제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 설비 증설 계획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제외됐습니다. 오는 2월 26일이면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소 건설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는 제한됩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이날 정부가 약속하고 울진군민이 어렵게 수용한 신규 원전 4기를 추가 건설하는 8개 대안 사업인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사업 허가기간 연장과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시급히 추진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수원이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건조함과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하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29일에도 후포항 어구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어구들이 불에 타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오전 5시 40분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의 부두 선착장에 있는 어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를 비롯해 소방장비 21대와 소방대원 80명 등 소방인력 137명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46분께 큰 불을 진화했으며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창고 4개동
9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울진 바지개 시장이 본격적으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울진 바지개 시장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진 바지개 시장 온라인 쇼핑몰 바지개몰.com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파는 상품을 주문하면 울진 관내 주민에게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후 3시 이전 주문 시 당일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이용하는 우수 고객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료 배송,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울진 바지개 시장을 통해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바지개몰.com은 건어물, 수산물, 과일, 반찬, 떡, 곡물 등 실제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선하고 저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울진 고포돌미역, 울진대게 등 울진 지역의 대표 특산물도 쉽게 접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에서 바지개몰.com을 검색하고 0535를 클릭하면 됩니다.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지개몰.com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성광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싱싱한 현지 특산물과 소산품 등의 인터넷 구매를 통해 집에서도 고향의 오일장 정취를 느껴보기 바란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바지개몰.com 콜센터 783-2988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4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2021년 목표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 울진방송이 미약하나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힘이 되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1월 넷째 주 주간 뉴스 앵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진 방송 영상 에세이가 이어집니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분 부모님들이 교회를 계속 다녀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제일 젊으신 분이 55세인가 아마 되시는 분이 제일 젊고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104세 원래. 올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